이 큰부리 까마귀가 공원에 온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. 이제 어느 정도 성조의 때깔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큰부리 까마귀와 어울릴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. 때까마귀처럼 수백 수천 단위로 다니진 않지만 공원 주변에서는 소수 개체들이 모임을 형성하고 있어서 아마 시기를 잘 맞추면 그때 방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. 아직 그러기엔 너무 어리고 각인도 심해서 보살핌이 좀 필요합니다. 이렇게 손을 내밀면 장난도 많이 치려고 하고요. 이렇게 동물들이 가장 경계하는 등 뒤를 내주기까지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는 것까지 허용해줍니다. 아직은 제 팔 위에 연지를 하면 잘 올라타는데요. 근데 발톱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. 완전히 성조가 되기 전에 이 행동을 줄이려고 하는데요. 워낙 지능이 높은 새라서 방생 후에도 이런 행동을 보이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일부러 팔을 내주진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럴 때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녀석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젠 밀엄 정도는 스스로 잘 받아 먹어요. 아무래도 구조된 직후부터 늘 먹던 거라 익숙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이 먹어도 고소할 정도로 맛이 괜찮아서 이제 어느 정도 부리를 쓰면서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. 덕분에 일일이 먹여줘야 하는 수고는 덜었어요. 오늘은 처음으로 귀뚜라미를 먹이려고 해요. 밀엄보다는 맛이 더 떨어지지만 영양이 더 좋고 이런 곤충도 먹는 거라는 거를 인식시켜줘야 합니다. 자, 먹어보자. 이것도 먹는 거야. 생각보다 맛있을걸? 내가 먹어봐서 알아. 이제 이 친구는 메뚜기 맛을 알았을 겁니다. 이번에 좀더 가져왔어요. 그 다음은 계속 이런 곤충을 먹이로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. 한번 스스로 맛을 봤으니 이제 먹을 겁니다. 예상대로 잘 먹어주네요. 이번엔 직접 먹이지 않고 앞에 던져볼게요. 스스로 찾아가서 주워 먹게 해야 합니다. 아까 먹었던 그거야. 직접 줄 때처럼 바로 먹진 않을 거예요. 까마귀들이 보통 땅에서 낯선 벌레를 잡았을 땐 건드려보고 맛을 보면서 먹는 것인지 판단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냄새가 많은 딱정벌레류는 가지고 놀다 버리기만 하고 굼벵이나 메뚜기 위주로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젠 먹는 건 줄 알고 삼키네요. 아직 어린 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서툰데요. 다행히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조만간 보호 중인 다른 까마귀들이랑 합사해서 그들만의 생활을 익히게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너도 오늘 많이 고생했어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